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체스닷컴의 챔피언스 체스 투어 세 번째 대회인 체스키드컵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1일차에서 나온 하이라이트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대회 우승자였던 히카루 나카무라가 8강에서 조던 반포레스트를 만났습니다. 자, 네덜란드 출신의 선수고요. 이 선수가 2021년도에 타타스틸 토너먼트에서 깜짝 우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그 해에 또 칼슨의 세컨드로 활약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조금의 유명세를 타게 된 자, 그 선수인데, 칼슨의 세컨드로도 대표적으로 두보프가 있잖아요. 두보프랑 조금 비슷하게 좀 창의적인 어떤 플레이나 어떤 좀 이제 변수를 좀 창출해내는 자, 그런 이제 플레이가 능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래피드 첫 번째 경기였고요. 시간 제한은 15분의 3초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히카루가 백으로 나이트부터 전개를 하고요. 자, 흑이 D5 나왔을 때 백도 D4로 올라가면서 이제 폰을 맞대고 진행이 됩니다. 자, 나이트가 F6칸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백이 C4를 하면서 퀸스 갬빗으로 전환을 시킬 것이냐.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오프닝으로 갈 것이냐. 자, 그 갈림길에서 자, 히카루가 선택한 수는 비숍 F4. 자, 런던 시스템이었어요. 자, 지난 그 월드 챔피언십에 또 런던 시스템이 나오기도 하면서 자, 이제는 좀 진지한 오프닝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일단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자, 비숍이 이제 F4로 나가면서 자, 런던 시스템으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자, 흑은 C5로 밀고 나오면서 런던 시스템에 대한 일단 가장 일반적인 대응을 보여주죠. 자, 지금 백이 C4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흑이 먼저 C폰을 이용해서 백의 중앙을 압박을 해주고요. 그 다음 런던 시스템 같은 경우 가장 취약한 어떤 그 약점이라 그러면 비숍이 빠르게 나가면서 약해져 있는 이 B2폰이거든요. 자, 이걸 이제 흑이 뭐 QB6라든지 연결을 해서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또 엿보게 됩니다. 자, 백은 이 중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폰을 이용해서 폰을 수비를 한번 해줬고요. 자, 흑은 여기서 E6를 선택합니다. 자, 보통은 이 E6를 조금 미루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폰이 전진되고 나면 이 밝은색 비숍의 어떤 전개가 조금 그 어려워지는 자,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뭐 나이트를 전개한다거나 아니면 빠르게 이제 퀸을 B6칸으로 기동을 해서 상대를 이제 위협하는 플레이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지금은 E6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비숍 대각선이 열리면서 이게 조금 견고하게 들어갈 수 있는 측면은 좀 생겨나게 되겠죠. 자, 백은 나이트부터 전개를 하고요. 자, 흑은 퀸을 B6로 전개를 합니다. 자, 요게 이제 E6를 하지 않고 바로 나왔다면 이게 나이트 전개되는 요 이제 시간이 없었을 테니까 이 B2에 조금 더 압박이 늦게 되었을 테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룩이 B1칸 오면서 일단 바로 수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반포레스트한테는 어떤 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여기서 일단 D4칸에서 교환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 비숍을 D7칸으로 전개를 합니다. 자, 이거는 프렌치 디펜스에서 종종 많이 좀 활용이 되는 어떤 전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프렌치 디펜스가 딱그 대표적으로 E6가 되면서 비숍이 갇히는 자, 그런 이제 그 오프닝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숍이 D7 경유해서 이렇게 지금 B5칸 오게 되고 나면 이 상대의 밝은색 비숍과의 교환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뭐 나이트 H4라든지 좀 이제 공략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처럼 이제 비숍이 B5칸 나와가지고 이제 교환을 좀 확정을 짓게 되면 이제 이 어떤 위협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측면이 생기죠. 자, 백은 이제 캐슬링을 해야 되니까 비숍을 움직이지만 자, 비숍이 와서 이제 교환이 강제가 됩니다. 자, 캐슬링 이어갔을 때 교환부터 해놓고요. 그 다음 나이트가 나와서 여기 있는 자, D4폰을 압박을 해주죠. 자, C3를 통해서 일단 폰 구조부터 잡아둡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좀 불균형이 있는 자, 그런 폰 구조가 됐고요. 지금 백은 기본적으로 킹사이드 쪽에서 어떤 공간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자, 흑은 지금 반대쪽 이 퀸사이드 쪽에서의 공간 우위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공격 방향은 이제 백은 킹사이드, 이제 흑은 퀸사이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흑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 뭐 A폰, B폰을 밀어서 이 마이너리티 어택 형태로 경기를 풀어가게 될 거고, 그러니까 백 같은 경우는 이후 나이트가 지금 E5칸 뭐 올라간다거나 전초기지를 잡으면서 이후 뭐 F4, F5, 그러니까 이런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근데 지금 이 밝은색 비숍이 좀 교환되면서 이 백이 조금 이 상대 킹사이드 쪽을 좀 압박하는 좀 힘이 좀 떨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백의 비숍이 D3에 있고 흑의 비숍이 지금 C8칸에서 갇혀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백의 어떤 이 킹사이드 쪽 공격의 힘이 더 강해진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비숍 전개하고요. 이제 흑이 캐슬링까지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오프닝 자체는 이제 흑이 좀잘 풀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이트가 이제 기동을 통해서 D3칸 잡아줬고요. 자, 그럼 이제 A5 시작하면서 퀸사이드 쪽 확장을 합니다. 자, A4를 이용해서 이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일단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이 A4 정도까지는 사실 조금 큰 부담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폰이라든지 다른 폰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약점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돼도 일단 A4 자체를 올리는 게
당쟁으로서 일단 큰 어떤 그 약점들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의 전진을 좀 막는 자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퀸이 A6로 가면서 핀에 걸어주고 이후 지금 여기서 이제 B4의 전진 가능성까지도 일단 준비를 하죠. 자, 룩이 E1에 오면서 퀸을 한번 수비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H3. 서로 간에 좀 기물 그 배치를 하고 있는 자,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흑의 나이트가 B6로 옵니다. 자, 지금 백이 지금 킹사이드 쪽에서 어떤 큰 작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흑이 먼저 폰을 위협하고 또 지금 C4칸에 들어가려는 준비를 하죠. 자, 룩이 가서 수비를 해주고요. 나이트가 C4로 들어가면서 야, 이번에는 B2에다가 앞발 걸어주죠. 자, 백이 여기서 이제 B3를 두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트를 쫓아낼 수 있긴 하지만 역은 지금 C3, 그 다음 B3 모두 다좀 약점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흑이 나이트를 집어 넣어서 어떤 소정의 성과를 좀그 이제 얻게 되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룩이 배치되는 순간 당장의 폰에 대한 어떤 압박이 들어가고요. 또 이후에 B5 브레이크까지 하고 나면 이게 또 교환되면서 B파일이 열려서 그러니까 다른 폰까지도 이제 공격해 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전장 자체가 이제 공간 우위가 있는 이제 흑한테 좀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G3칸 자리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룩이 D1에 옵니다. 그 다음 비숍까지도 E3칸에 배치가 돼요. 자, 지금 여기서 D4칸을 좀 강하게 지킨다는 말은 이후 이제 백은 어느 정도는 C4 전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C4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폰 구조를 좀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이 폰들이 이제 타겟이 될수 있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 폰으로 이제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공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서로 간에 좀 치고받고 이제 전투가 펼쳐지는 자, 그런 그림이 되는 거겠죠. 자, 비숍이 D6 배치가 되면서 여기 있는 그 나이트를 한번 위협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더블폰이 생겨나고 나면 어디 칸이 약해지는가 보면 이 E4칸이 약해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나이트가 이제 돌아와서 자, E4칸을 확보해 줄수 있는 자, 그런 기회가 생깁니다. 백의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밝은색칸 컨트롤이 굉장히 좀 약한 일단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히카루가 F4를 선택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일단 이 대각선을 막긴 해도 이렇게 되고 나면 이 E4칸에 대한 어떤 그 회복이 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F3의 어떤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이 밝은색 칸을 이제 상대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백이 이 킹사이드 쪽 공격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F4가 이제 어떤 공격의 가능성이 이제 어떤 도움이 되는 자,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후에는 이제 어떤 킹의 안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노려볼 수 있는 거는 나이트가 뭐 E5칸 올라가는 이런 플레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교환을 통해서 일단은 흑이 좀 막아낼 수 있는 반면에 이 E4칸에 대한 압박은 조금 막기가 힘든 자 그런 측면이 생기죠. 자 흑은 여기서 나이트 F6 하면서 이제 나이트 E4를 준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비숍을 뒤로 빼면서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좀 커버를 한번 해준 모습이고요. 자 근데 흑한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자 룩부터 C파일에 배치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이트가 다시 기동이 됩니다. 자, 나이트가 F5 가서 여기 있는 이 뒤에 지금 숨어 있는 얘만 제거하게 되면 자, 이후에는 요 E4칸을 자신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백도 이렇게 E5 올라가면서 공간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이 퀸이 교환되고 나면 이 밝은색 칸이 잡히는 게 조금 더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C3에 대한 어떤 압박도 있고 그다음에 F4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 비숍이 떨어지고 나면 이 대각선에서 어떤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위협도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E5칸 나이트는 지금 흑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제거를 할수 있고, 그 다음 얘가 지금 컨트롤하는 칸들이 뭐 크게 위협적이다거나, 자,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히카루가 이제 C4로 올라가는데,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이 좀 해야 되는, 자, 그런 일단 상황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폰이 하나 교환이 되고, 지금 요 폰이 공짜인 듯 보여도 지금 백이 노리고 있는 전술적인 플레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잡지 않고요. 나이트가 F5칸 배치가 됩니다. 자, 아이디어 자체는 요 나이트만 무너뜨리고 나면, 뭐 잡힌다 그래도 이게 더블폰 생기면서 E4칸이 확보가 되니까, 자, E파일과 요걸 이용해서 이제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히카루가 나이트를 뒤쪽으로 빼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반포레스트가, 굉장히 좀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룩으로 C4폰을 잡고 들어가요. 자, 이거는 이제 상대 함정을 보지 못했다가 아니라, 이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상대를 공략하려는, 자, 그런 이제 아이디어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 요 폰이 공짜인 듯 보여도 백이 노리고 있던 전술이 뭐가 있냐면, 나이트가 C5칸 올라가면서, 자, 퀸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이 퀸의 대각선을 열수 있는, 자, 고 이제 기회가 있었어요. 자, 지금 퀸에 대한 어떤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걸 지금 피하게 되면은 이제 룩이 잡히는 걸 테고, 그럼 지금 둘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는 이제 룩으로 나이트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룩과 나이트 교환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강제가 되는 거죠. 자, 백은 사이스로 이제 퀸 한번 잡아내고요.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퀸을 잡았을 때 결국 이제 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폰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이트 대룩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백한테 지금 통관폰이 또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 이거는 백이 조금, 좋은, 일단 좀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반포레스트가 이제 탁월한 결정을 내리죠. 여기서 나이트를 제거하고 퀸이 잡혔을 때, 자, 퀸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룩을 잡아버립니다. 자, 사이수를 한번더 넣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도 이 룩을 잡게 되면 퀸이 떨어지면서, 자, 김으로 하나 잃은 상태가, 자, 되는 거니까, 이제 퀸을 살릴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이거는 반포레스트가 이제 계획을 했던, 자, 그 아이디어였어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나이트와 룩을 이제 잡으면서 퀸을 내준, 자, 그 상황이거든요. 뭐, 기물 점수로는 꽤 비슷하다고 일단 볼수 있어도, 근데 퀸을 내준다는 결정은 언제나 체스에서 이제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이 조금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어떤 플레이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앞서 이 F폰이 올라갔던 요거 효과도 좀 연계가 되는 건데, 자, 지금 이 나이트와 이 비숍의 어떤 위치라든지 요걸 좀 상대를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당장 D5 칸이 전초 기지이기도 하고 또 F4 요 자체도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다음 지금 폰이 올라가면서 이 나이트가 어떤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E4 칸이 앞서부터 문제가 됐었고 지금 또 D5 오고 나면 공격당하고 그다음 또이 옆에 그 옆선에서 또 공격당할 수 있는 자, 그런 측면도 생겨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약해져 있는 요 부분들을 마이너 피스를 좀 이용해서 공략하기 위해서 자, 일단 기물을 희생했다. 그것도 이제 퀸을 희생했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장에 지금 F4에 대한 압박이 걸려 있으니까요. 자, 일단 G3를 통해서 자, 수비를 하는데 자, 이러니까 이제 흑이 루구를 이용해서 자, 퀸을 쫓아버리죠. 자, 퀸이 B5 가면서 이퀸 사이드 쪽에서 카운터 플레이 자, 준비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흑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자, H5가 이동을 하면서 H4까지 준비를 해요. 자, 지금 여기서 폰 구조가 무너지면 이 앞에서부터 무너지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나이트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 F4칸 이제 침투하고 나면 이제 상대 이 킹사이드 쪽을 조금 더 이제 위협해 줄수 있는 자꾸 그림이 되죠. 자, 일단 폰을 하나 잡고 들어가지만 나이트가 배치가 되면서 자, 지금 F4에다가 압박을 조금 더 걸어주게 됐고요. 자, 비숍에서 룩을 공격하고 결국 A5 폰까지 잡거든요. 지금 백이 여기서 계속 수세로 있어 봐야 어차피 공격을 막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 올 테니까 지금 백도 어떤 카운터 플레이를 좀 준비를 하는 건데 자, 근데 흑의 공격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자, 바로 H4가 배치가 되면서 지금 나이트가 압박하고 있는 요 대각선에서 이제 압박을 걸어주죠. 요 폰이 뭐 전진한다거나 잡는다거나 하면 결국 F4부터 무너지면서 일단은 이쪽 킹사이드 쪽이 위험에 처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비숍이 돌아가면서 G3칸 수비를 해주는데요. 자, 그래도 일단 잡고 들어가면서 여기를 약하게 일단 만들어 둡니다. 자, 나이트가 잡으니까 여기서 나이트가 이렇게 H4로 벌려주면서 자, F3칸 잡아 들어가요.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가 E3칸 들어가면서 뭐 룩도 위협을 하고 그다음 뭐 G2칸 이렇게 위협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다른 나이트랑 어떤 역할이 좀 겹쳐버리거든요. 왜냐면 E3칸은 다른 나이트가 올 수도 있고 어차피 얘를 잡는다고 해도 얘들이 뭔가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나이트가 이렇게 H4 가서 F3칸 오게 되면 다른 나이트와 나란히 배치가 되면서 꽤 많은 칸들을 이제 컨트롤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트가 F3 들어와서 요두칸 잡고 이제 상대 뭐 체크메이트 위협이라든지 자, 요런 걸 이제 준비하러 이제 기동이 되는 자 모습이에요. 자, 비숍이 가서 F2에서 일단 수비를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F4칸 일단 폰을 뺏길 수밖에 없죠. 자, 지금은 또 나이트가 요폰 잡고 이제 포크에 걸어서 이 비숍을 데려가는 자, 그런 이제 전술이 또 생기죠. 자, 나이트가 E4로 가면서 이제 카운터 플레이, 그 다음 동시에 여기는 이제 비숍을 수비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나이트 F3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H3 폰을 잡고 들어가죠. 자, 이러면 여기는 지금 F2 비숍에 대한 또 수비가 또 필요해지니까, 자, 백 이제 룩을 F1에 배치하면서 수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가까스로 좀 막으면서, 결국 이제 백도 여기서 뭐 비숍을 위협한다거나, 혹은 A폰을 올려가지고 좀 반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흑한테 이제 절묘한 좀 공격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레스트는 이제 그걸 조금 놓치면서 이제 다른 수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 보자면, 지금 이 흑의 나이트라든지 룩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룩이 좀그 활용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포레스트가 이 룩을 좀 쓰기 위해서 자, 킹을 G7칸 배치하고 이 H5로 어떤 공격을 준비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컴퓨터에 따르면 자, 룩이 C3로 가는 게 최선이었다고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라인이니까 그냥 잠깐 좀 소개만 드리면 자, 지금 여기가 나이트한테 잡히는 칸인데 이게 지금 들어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요게 이제 나이트가 떠나게 되면 결국 이제 F2에 대한 수비가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흑이 좀 이길 수 있는 자, 고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나이트가 F2 폰부터 일단 잡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룩을 희생하거나 그렇지 않거는데 룩을 희생한다 그래도 이게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게 룩이 잡히고 나면 이게 딱그 아라비안 메이트 체크메이트가 딱 완성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퀸을 희생을 해야 되는 고구림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킹이 피해야 되는데, 자, 킹이 피하고 나면 나이트가 h4로 벌려주면서 요 이제 비숍과 나이트 연계를 통해서 또 이제 체크메이트를 이제 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트가 또이두 칸을 잡아줬기 때문에 킹이 피한다 그러면 나이트 체크 한번 넣어주고요. 그다음 피하면 이제 비숍의 지원을 받아서 룩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체크메이트를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여기서 이제 룩이 c3 들어왔을 때 나이트로 잡을 수가 없고, 자, 그렇다면 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수비가 되니까 그냥 뭐 A 폰 올려서 뭐 카운터 플레이를 한다 그래도, 자, 이건 또 흑이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그냥 나이트로 비숍 한번 잡고요. 나이트가 돌아오면서 수비한다 그러면 나이트가 여기서 D4 폰을 잡아버려요. 요게 이제 굉장히 침착하면서도 좀 이제 좀 조용하게 들어가는 수인데, 이렇게 되면 룩이 이세 번째에 그 이제 배치가 된게또 이제 힘을 받죠. 그러니까 룩이 이렇게 h3칸 들어가면서 나이트 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체크 한번 넣으면 이렇게 또 체크메이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요런 이제 어떤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포지션에서 자, 룩이 그 c3 들어가는 게 최선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레피드 경기니까 자, 거기까지 이 디테일을 전부 다 이제 그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킹이 g7칸 자,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제 히카루도 근데 같이 또 실수를 하고 맙니다. 뭐 이제 컴퓨터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컴퓨터 얘기예요. 자, 킹이 G2칸 오게 되면 좀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상대 이제 비숍을 데려가게 됩니다. 지금 F2에 대한 어떤 수비가 좀 있고, 그 다음 지금 F7에 대한 이 어떤 공격을 통해가지고, 자, 이거는 이제 반격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인데, 근데 지금 흑의 공격이 꽤나 지금 거센 상황이었어요. 자, 나이트가 비숍부터 잡으면서 체크 들어가고요. 자, 킹이 이렇게 이제 G2칸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나이트가 돌아가면서 디스커버드 어택, 그 다음 여기는 나이트를 제거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지금 이 퀸을 공격하면 한 수를 벌었고요. 그다음 백의 킹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그 말은 이후에 룩이 C3 들어왔을 때 자, 요 체크에 이제 킹이 한번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자꾸 뜻이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의 킹이 갈수 있는 칸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지금 아래쪽으로는 갈 수가 없고,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위쪽으로는 이제 그 흑의 그 폰들이 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칸에 어떤 구멍이 있어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흑이 F6로 자, 그거마저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위나 아래나 지금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 그 상황이 돼버렸고요. 자, 룩이 일단 가면서 수비하려고 하지만 자, 일단 룩 체크 들어가고요. 자, 킹이 피했을 때 자, 히카루가 여기서 이제 경기를 이제 포기하게 됐어요. 자, 지금 이제 흑한테 체크메이트 기회가 있거든요. 잠깐만 좀 살펴보자면, 자, 지금 여기서 룩이 이제 상대 움직임을 완전히 제한을 해놨고, 이제 밝은 색깔, 어두운 색깔 이제 조금만 좀그 확보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수는 일단 F5가 들어갈 거고요. 뭐 퀸을 희생해서 한수 정도 벌수 있긴 하지만 뭐 사실상 의미는 없고요. 자, 그러면 킹이 갈수 있는 칸은 한 칸밖에 없는데, 체크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 피했을 때 나이트가 이제 어두운 칸을 컨트롤 해줍니다. 자, 그러면 밝은 색 칸은 이제 폰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했고, 그다음 어두운 칸까지도 잡혔으니까 킹이 피하면 이렇게 이제 체크메이트 들어가면서 이제 경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 체크메이트까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 히카루가 여기서 이제 경기를 기권을 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히카루가 8강에서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고, 이게 또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다 보니까 이제 패자 부활의 어떤 기회는 있지만, 자, 근데 8강에서 일단 지면서 패자조로 바로 내려갔다는 거는 꽤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 자, 그리고 알리레자 피로우자도 떨어져가지고 지금 히카루랑 패자조에서 맞붙게 됐어요. 자, 그래서 2일차 대결에서는 이제 둘중 하나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카루아나와 노드리백 압드 사트로프가 그 2승 1무를 거두면서 일단 4강에 올라가서 자, 승자조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자, 체스키드컵 이제 2일차 경기는 또 오늘 밤에 그 12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또 많은 시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언제나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이제 방송, 그다음 또 다음 그 경기 또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